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일타강사 주미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림입니다. 어제 저희가 첫 인사를 드렸잖아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의 기준에 대해서 좀 공부하실 이 날을 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의 일타 강사인 주미남쌤의 강의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미남쌤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타 강사 주미남 지금 시작합니다. 주식계 일타 강사와 함께 주식의 기준을 바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미남 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아, 시청자분들에게요? 네. 아,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일타 강사 주미남입니다. 시청자분들, 일타 강사 이 방송은 강의 방송입니다.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입문자분들도 주식 경력이 10년 됐든 20년 됐든 뭐 주식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내가 지금 계좌가 손실이다. 주식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발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시죠? 이 방송 집중하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기초부터 실전 매매까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두 달입니다. 막 뭐 1년 동안 배워야 됩니다. 2년 동안 배워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두 달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려도 우리 시청자분들 다 주식하는데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약속 하나 할게요. 제가 이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종목 추천, 업황 분석, 테마 분석, 뭐 수익률 자랑 이런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고작 그런 거 하려고 이 방송 출연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은 방송까지 나와서 그죠? 굳이 방송까지 출연해서 종목 남발하고 수익률 자랑하는 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는 종목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종목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두 달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주미남 방송 듣고 종목 추천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주미남이 없어지면.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똑같이 악순환을 반복하실 건가요? 그런 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주식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돈 벌려고 주식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꿈을 찾아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 달 동안만 주미남 이 일타 강사 이 방송을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배워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달라질 수 없습니다. 주민함과 매일같이 소통해도 두 달 동안 해도 빠듯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주민함과 매일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함께 매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방송하고 있는 중간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민함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방송 지금부터 50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송할 테니까 시청자분들도 집중해서 방송 참여해 주시고 제가 이거를 말씀 안 드렸네요. 어떤 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딱 한 가지만 저랑 약속해 주세요. 한 가지요? 네. 어떤 거죠? 우리 앵커님도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한 가지. 아니다, 두 가지. 네. 두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적어두세요. 컴퓨터 앞에든 TV 앞에든 뭐 어디가 좋습니다. 적어두세요. 무조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매수를 멈춘다. 매수를 멈춘다. 아시겠죠? 매수를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인데 뭐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조금 배워가지고 주식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배워가지고 내가 주식 잘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주식 못하는 사람 없어야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까지 어려웠다, 힘들었다, 손실봤다 하시면 지금부터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배우는 시간 동안은 철저하게 매수를 멈춘다. 그럼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뭐 사야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 방송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 용기를 잃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매수를 멈추고 용기 갖고 배우려는 의지만 갖고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약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는 와중이잖아요. 이제 주식의 기준을 다시 잡는 과정, 두 달 정도 이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는 매수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또 당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다시 할 수 있다 또는 잘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주민함쌤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부터 실전 매매까지 체계적으로 다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일단 강의 들어보기 전에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조금 이제 온도가 살짝 엇갈린 시장 양상을 보여줬죠. 어떻게 오늘, 보셨을까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코스피보다. 뭐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뭐 투자하는데 뭐 코스피가 뭐 약했고 코스닥이 강했고 뭐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뭐 대세의 지장은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제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무엇을 알려드릴 거냐면 네. 자, 오늘은요. 네. 어제에 이어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근데 오늘 세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캔들 거래량 이평선. 네. 뭐야? 너무 쉬운데?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 너무 뭐 기초적인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 쉬운데요? 자,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 네. 모든 보조지표의 근간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올바른 주식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애매한 거 싫어합니다. 명확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캔들 거래량 이평선에 대해서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 집중하시고 먼저는 시황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좀 전에 앵커님께서 뭐 코스피가 약했고 코스닥은 강했고 뭐 엇갈리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기준이 뭘까요? 코스피가 기준이 될까요? 코스닥이 기준이 될까요? 혹시 코스피, 코스닥 한번 선택해 찍어보세요. 둘 중에 답은 둘 있는 중에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하겠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코스피가 형님이에요. 코스닥은 아우입니다. 네. 자, 형님이 갑니다. 아우가 안 갈 수 있겠어요? 끝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아니면 결국 따라가겠습니까? 결국 따라가겠죠. 따라갑니다. 네. 코스피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우인 코스닥이 하락하겠습니까? 아니면 본인 혼자 막 상승하겠어요? 본인 혼자만 상승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형님 따라갑니다, 아우는. 그러니까 기준은 코스피가 돼요. 제가 시장을 설명드릴 때, 차트, 시황의 이 차트를 설명드릴 때는 네. 철저하게 코스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앵커님에게. 네. 제가 어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혹시 기억을 하실지. 앵커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네. 한번 말씀을.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저희 시청자분들 반응도 한번 볼까요? 한번 시청자분들 반응 한번 볼까요? 네. 솔직히 네. 기대하지는 않는데. 아, 그래요? 많이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 과연? 지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한 얼마나 기다려볼까?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예, 시장을 볼 때 네. 우리가 시황을 볼 때는 제가 딱 두 가지를 명심해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방송에서 한 이야기죠? 어제 방송에서 예.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어제 방송 들었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번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두 가지 맞습니다. 어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다들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 끝나고 반응이 진짜 좋았거든요. 여러분 필기하면서 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지금 주저 마시고 두 가지 뭔지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다들 반갑습니다. 와, 미남쌤입니다. 반가워요. 본방 사수 중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아무도 안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왜일까요? 부끄러우셔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민망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뭐 까먹어도 괜찮아요. 네, 뭐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죠. 솔직히 뭐 처음부터 네. 잘하면 뭐 누구나 다 서울대 가고 뭐 하지. 처음부터 잘하면 우리 또 이 미남쌤 입장에서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죠? 재미가 없는 걸 떠나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어허. 지금 나나님께서 시황 맞추려고 하지 마라. 상승 시 하락 준비, 하락 시 상승 준비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조아선님 넓게 봐야 된다. 강효숙님 시황에 맞추지 말라. 시황 맞추려 하지 말라. 스마일님 다 지금 올려 다 정답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앵커님께서 까먹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그 시청자분들에게 은근슬쩍 떠넘긴 것 같아요. 편승하려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앵커님께서 이제 죄송합니다. 기억하셨죠? 네, 이제 보니까 알겠죠?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네. 설명 다시 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분들 지금 불안하시죠? 막 시장이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야 이거 차트 보니까 3거래일 연속 이렇게나 하락이 나타나네요. 막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번에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항상 불안하셨을 거예요. 시장이 상승해도 불안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시장이 하락해도 불안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네.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상승만 생각을 해요. 하락에 대해서는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상승한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오늘 뭐 연평도 뭐 폭격인가요? 네. 그거 악재 나왔던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악재 나와가지고 시장이 급락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고점에서 다 매수해가지고 시장 빠지면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그제서야 이미 물렸는데 손절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올라가겠지만 생각하니까 그쪽으로만 보니까 하락에 대한 대비가 없고 내가 하락하겠지만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올라가 버리면 계속 소외감 들고. 아,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죠? 그러니까 맞추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은요, 상승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시장이 그러면 상승할 때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네. 아시겠죠? 하락하고 나서 하락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물렸는데 무슨 하락을 준비를 해요? 자, 이전에 예. 작년입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자, 이렇게만 봐보세요. 자, 이렇게만 보면 시장이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어?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오던 이 증시가 저점을 잡고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야, 이거는 앵커님이 보셨을 때 네. 상승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락할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사실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우상향할 것 같죠? 네. 상승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자, 중요한 거는 이 상승하고 있을 때 하락을 준비하지 못한다. 내가 하락을 대비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상승하면 좋겠지만 내 예상대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실제 하락이 나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겠네요. 이미 여기서 물렸잖아요. 내가 여기서 돈을 다 써가지고 물려있는 상태인데 이렇게나 빠져서 내려왔네요. 하락을 하면서 뚝뚝 예. 떨어졌네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여기 위에서 매수한 거 손절할 수 있어요? 아, 쉽지 않죠. 손절은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도대체 손절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피 같은 돈인데. 기억하세요. 네.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하락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상승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시장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배워가면 되는데 시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배워갈게요.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지금 그걸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또 시간이 많이 이렇게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네.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딱 그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절대 시장을 예측하지 마세요. 정답을 맞출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상승할 때 하락을 준비해야 되고 하락이 나왔을 땐 상승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증시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청자분들 이건 이제 기회가 되고요. 상승하니까 하락할 때 상승을 준비해야 되니까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시장이 상승하고 올라간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락을 이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장의 흐름을 보잖아요. 사실 그 시장의 흐름과 내 종목의 흐름들을 보다 보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준을 잘 세운다면 미리미리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을 준비하고 상승할 때는 하락을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두 달 동안 또 주민암쌤과 하나씩 체계적으로 배워볼 테니까요. 저희 방송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1타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서서 이제 살짝 예고는 해주셨어요. 캔들과 이평선 거래량을 말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캔들과 거래량과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어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제자의 강의. 제가 어제 강의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는 건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거 있죠. 그거는 HTS로 하든 MTS로 하든 제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공부할 때는 제가 반드시
이걸로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번 HTS, 2번 MTS, 혹시 공부할 때, 주식 공부를 할 때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1번이 뭐였죠? 1번 HTS. 네. HTS라 함은 컴퓨터, 뭐 노트북 이런 거. 네. 2번 MTS라 함은 핸드폰,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다들 거래하고 차트도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게. 그래서 첫 번째는 HTS, 네. 두 번째는 MTS. 미남쌤. 미남쌤의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답을 올려주셨어요. 다들. 몇 번이라고? 다들 1번으로. 예. 네, 전부 다 1번, 1번, 11, 김용호님 1111 강조해 주셨고요. 1번, 몽이님 컴퓨터, 언제나 화이팅님 HTS, 컴 이렇게 올려주셔서 다 1번이라고 하셨어요. 오, 맞죠? 맞습니다. 다들 1번입니다. 어제 방송 열심히 보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HTS로 차트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네.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 MTS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정도만 봐서는 우리가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또는 애매한 구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차트를 볼 때는 공부를 할 때는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서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만 주가, 현재 주가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종목의 주가의 네.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그 주가의 위치. 네. 차트를 이렇게 넓게 펼쳐서 보니까 아, 고점이구나. 여기가 저점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현재 구간은 애매한 구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점이거나 애매한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다 알 수 있을 만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에코프로나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고점이거나 애매한 구간이면은 매수할 수 없어요. 무조건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는 철저하게 HTS 컴퓨터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오늘 캔들과 거래량과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는 캔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캔들 하면은 혹시 뭐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우리 앵커님 캔들 뭐 공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캔들? 캔들 뭐 그냥 차트에 나오는 추세를 나타내 주는 정도? 이렇게 추세를 나타내 주는 예, 정도? 있죠. 네. 뭐 굉장히 좀 수준 높은 대답이 나왔네요. 아, 그런가요? 네,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 분들은 네. 캔들에 대해서 보통 공부하면은 저도 그랬고요. 책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얘기요? 뭐 도지형, 뭐 삿바형, 역망치형. 이게 더 어려운 거 같은데. 뭐 망치형, 뭐 다양한 캔들의 모양에 대해서 막 이름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네네. 캔들 하면은 그것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자, 그 캔들 그 모양만 봐서 우리 시청자분들 뭐 알 수 있나요, 솔직히? 잘 모르죠. 도대체 그 캔들의 모양을 우리가 공부해서 뭘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캔들은. 캔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자,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캔들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양봉? 양봉과 음봉? 양봉엔 상승? 한 거. 네. 그리고 음봉. 음봉은 하락한 거. 네. 양봉과 음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아세요? 아,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양봉은 상승이라 했잖아요. 네. 자, 양봉은 상승한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시작한 가격을 시가라고 합니다. 시가. 시가 네. 마감한, 이제 마무리된 가격은 종가라고 합니다. 종가. 그죠? 그러면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시작한
가격 9시 땡 했을 때 시작한 가격보다 종가 3시 30분 마감했을 때 그 마무리된 가격보다 이렇게 종가가 더 높으면 네. 그거는 양봉인가요, 음봉인가요? 양봉이죠. 양봉입니다. 시가보다 네. 종가가 낮으면은 양봉인가요, 음봉인가요? 그건 음봉이죠. 음봉입니다. 네. 우선은 이거를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것만 알아도 우선은 절반은 한 거예요. 네. 캔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 되게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조금 제가 꼬아서 내볼게요. 네. 문제를. 예. 네. 전일 종가가 네. 어제의 종가가 오늘 이 양봉 캔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캔들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줄까요? 어제의 종가가 오늘 이 캔들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줄까요? 양봉 음봉 만드는 데 영향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어제의 종가가. 종가가. 네.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맞춰 보세요. 네. 어제의 종가가 네. 오늘 캔들을 양봉이냐 음봉이냐라는 거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준다 하시는 분들은 1번입니다. 영향을 안 준다 하시는 분들은 2번. 네. 지금 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2번. 아니요, 이렇게 다 택도 없지요. 해바라기님 택도 없지요. 다 올려주셨고요. 주민한바라기님도 2번. 다들 2번 하셨고요. 해피데이님은 1번이라고 하셨고요. 1번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미연님, 현아님. 2번 영향 없음. 네. 2번이 압도적이에요. 2번이 압도적이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드릴 게 없네. 뭐 이미 다 뭐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좋습니다. 네. 왜 이유가 없는지. 2번이 맞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이었잖아요. 네. 오늘의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제의 종가가 의미가 있나요? 오늘의 시가와 종가가 기준이 되잖아요. 의미 없죠. 어제의 종가는 의미 없어요. 오늘 이 캔들이 오늘의 캔들이 양봉이 나오냐 음봉이 나오냐는 오늘의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 오늘의 시가보다 오늘이에 오늘의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 철저히 오늘 하루. 맞습니다. 네. 오늘의 시작한 가격과 마무리된 가격이 캔들의 양봉 음봉을 결정짓는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제 종가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근데 이 캔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죠?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핵심. 자, 장대 양봉에서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장대 양봉에서. 아시겠나요? 장대 양봉. 예. 장대 양봉이라 함은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요런 캔들. 지금 요거 빨간색이 양봉이고요. 파란색이 음봉이라는 건데 지금 이 양봉 캔들은 조만하죠? 이 양봉 캔들은 큽니다. 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단봉 캔들이라고 합니다. 작아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장대 양봉 캔들이라 합니다. 네. 커서. 저기서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장대 양봉 캔들에서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힘을 쓴 거예요. 힘을 썼으면 어떻게 말이 계속 달리기만 하겠어요. 달리다가 쉬지 않을까요? 그렇죠. 쉬어야죠. 쉬어야지 않을까요? 네. 쉴 때 내가 달리는 구간에서 따라잡아버리잖아요. 급등할 때 따라잡아버리면은 결국 이 쉴 때 손실이라는 거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세요. 가는 말이 더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듣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급등하는 네. 거는 내 종목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단타한다. 단타를 좋아해요. 내가 지금 당장 빨리 많이 수익 보고 싶으니까 단타를 좋아합니다. 단타하면 어떤 종목 매수하겠어요? 오늘 당일 등락률 상위 종목 매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10%, 20% 급등하고 있는 종목 매수하실 거 아니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됩니다. 장대 양봉은 이미 힘을 쓴 거예요. 열심히 말이 달려간 겁니다. 말은 계속 달릴 수 없어요. 달리다가 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쉴 때 이 말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부터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달려왔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장대 양봉에서 매수하면 내가 고점 매수하고
하락할 때 또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트는요, 아니 그 캔들을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양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음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니까 제가 캔들에서 이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절대 장대 양봉에서 급등하는 자리에서 사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급등하면은 자 장대 양봉 나오고 급등하면은 쉬는 구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급등하고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오늘 캔들 거래량 이평선에서 제가 세 가지 다 알려드린다 했는데 그럼 두 번째 거래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뭔지 아세요? 거래량이요? 네. 그날 하루 거래된 대금량 아닌가요? 거래된 수량 맞습니다. 네. 거래된 수량. 자, 이 거래량 안에 네. 거래량이 빨간색이고 거래량이 파란색이기도 하거든요.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자, 여기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이 밑에 이게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거래량. 네. 이게 거래량. 자, 좀만 내릴게요. 이게 너무 과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아우, 이거 마우스가 제 게 아니어서 예. 힘들어요. 네. 자, 거래량 이 밑에가 지금 거래량이라는 건데요. 거래량이 빨간색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란 색깔도 있어요. 네. 그죠? 빨간색, 파란색 둘 다 있는데 거래량이 빨간색이면은 뭐 보통은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거는요. 매수랑 매도가 둘 다 합쳐진 수량이거든요. 네. 합쳐진 거예요. 매수 거래량이 빨간색이라고 해 가지고 매수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매도도 한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내가 2,000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2,000주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만주를 사고 싶으면 누군가 만주를 매도해줘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라 하면 빨간색이니까 매수세가 강했다, 파란색이니까 매도세가 강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같이 합쳐진 수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나타난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근데 제가 이 거래량에서 핵심적인 부분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까요?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차지하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을 우리가 볼 때 보통은 우리 시청자분들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 나오면은 그거는 세력들이 매집했다. 뭐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짱대 양봉 나오면은. 근데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도 한 가지를 꼭 같이 봐야 됩니다. 어떤 거죠? 한 가지를. 자, 우리 시청자분들 고점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그거 세력들이 샀다라고 매수했다라고 온전한 매수세다라고 매집했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나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거래량이 빵 터졌다 해서 네.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알 수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거 매집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자,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일단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면 또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런 거를 봐보세요. 이게 차트를 자, 이렇게 좁혀서 보시게 되면은 자, 뭐 이거를 봐도 될까? 아,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지금 자,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라는 차트를 봐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위에 주가 캔들은 장대 양봉. 예. 아래의 거래량은 매집, 대량 거래량. 네.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딱 이것만 보고 세력이 매집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을 볼 때 필연적입니다. 무조건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딱 네 글자인데 이거를 맞추면 앵커님 아시겠어요? 이거를 맞추면은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들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진짜요? 예. 기다려 볼까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라고 하는데 시청자님 거래량을 그냥 생각나는 거 말씀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네 글자 아니어도 뭐 정답 아니어도 되니까 뭐 장대양봉이 장대양봉 대량 거래량이 나왔다. 네. 그냥 거래량이 나타나고 장대양봉만 나오니까 이게 세력 매집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거 앞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무조건 이걸 확인하고 나서 이 대량 거래량 장대양봉을 봐야 돼요. 확인해야 된다고? 뭘 확인해야 되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냐면은 예. 주가의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아~ 고점이냐 저점이냐에 따라서 네네네. 결과가 달라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셔서 주가 위치를 생각을 못했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봤었던 이 장대양봉 대량 거래량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죠, 맞죠? 네. 지금 여기 장대양봉 대량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HTS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차트를 넓게 펼쳐봐야 되니까. 자, 차트를 넓게 펼쳐보니까 현재, 자,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애매한가요? 여기가 뭐 저점대고, 여기가 뭐 고점대고? 애매한데요. 여기가 뭐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점은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점과 애매한 자리에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못해요.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비싼 주식을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은 저는 모릅니다. 아시겠죠?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거나 애매한 자리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 장대양봉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게 매집인지 아니면 나가는 뭐 이탈하는 건지 들어오는 건지 뭐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앵커님이 한 100억 정도 있어요. 아, 네. 행복하네요. 앵커님 100억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100억을 가지고 내가 매수를 하는데 비싸게 내가 매수해 가지고 예. 더 비싸게 팔고 더 비싸게 파시겠어요? 아니면 겁나게 이게 한 만 원짜리 원래 만 원짜리였는데 네. 막 시장이 급락하니까 이게 막 5천 원, 3천 원이 됐어요. 그 너무 싸졌네요. 그거를 그렇게 싼 자리에서 사 가지고 올라갈 때 파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예.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예. 절대 자선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수익 날 수 있게 도와주는 바보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싸게 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해가지고 물량을 내주잖아요. 손절하잖아요. 그 물량을 받아주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들은 철저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자, 비싸게 팔 때는 누가 사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시청자분들께서 차트를 넓게 펼쳐보지도 않고 그냥 지금 자리에 있는 거 딱 보고 매수하면은 다 세력들, 돈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마음 자체, 이 심리, 마인드 자체,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세요. 아시겠죠? 개인 투자자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돈 많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네. 저는 그 방법밖에 몰라요.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으로 너무 힘들었고 손실을 보고 있고 계좌가 너무 엉망진창이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주민암 강의 안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요. 주민암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무조건 바뀌셔야 됩니다.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제대로 된 투자를 하세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1,400만 명을 100%라고 정의했을 때 수익 나는 개인 투자자분들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0% 중에서 5%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손실 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입니까? 95%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95%입니다. 와. 5%만 수익을 봐요. 근데 그 95%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어떻게 매매하고 있겠습니까?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신고가 최고점에서 매수하고 내 그거 평생 끌고 갑니다. 내가 신고가에서 매수해가지고 그 종목이 5년 동안 10년 동안 홀딩했는데도 평단 안 오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게 심지어 평생 동안 내 평단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 계속 물타기 하다가 비중 겁나게 많아지고 이제는 평단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내 이제 뭐 결혼 주식이다 동반자다 하면서 손실로 계속 끌고 가고 어떻게 해야 되지도 못하고 내가 다른 종목으로 아무리 수익 봐도 이 종목이 손실이어가지고 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고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95%가 그렇습니다. 5%만 수익을 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바꾸셔야겠죠. 그 바꾸는 방법은 물론 주민함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방송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TV방송을 계속 시청하셔야 됩니다. 어제가 첫 방송이었어요. 네. 불과 오늘 두 번째 방송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5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일주일에 고작 두 번 만나는 걸로는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두 달 동안 일주일 내내 주민함과 소통하고 주민함 강의를 듣고 해도 모자라요. 근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두 번 배우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주민함과 매일같이 소통하면서 뭐 이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도 강의 자료들이 있어요. 기초부터 실전 매매 방법까지 할 수 있는 강의 자료들을 준비해뒀는데 이 강의 자료들도 함께 제가 때에 맞게 한 번에 다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한 번에 다 배운다고 한들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아시겠죠? 하나하나씩 천천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때에 맞게끔. 그 강의 자료들과 함께 주민함 강의 듣는 거.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만 내가 배운다 한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불과 10%밖에 차지 안 해요. 90%는요, 내가 심리적으로 이 마음이 내 생각 자체가요, 심법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법은 10%밖에 안 돼요. 심법이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요? 네. 자, 아무리 좋은 주식, 아무리 좋은 기법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요. 근데 내가 기다리지를 못해요. 내가 기다리지를 못하면 내가 매도하고 급등하면 그게 좋은 주식, 좋은 기법인들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네. 내가 먼저는 심법, 기다리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함께 배워가야 돼요. 기법만 배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심법만 배워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법 배워서 고점에서 매수하면은 내가 10년 동안 홀딩해가지고 본전 매도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이 배우는 거. 아시겠죠? 네. 제가 그 같이 배울 수 있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매일 같이 소통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민함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알려드릴게요. 자, 시청자분들 핸드폰 갖고 오세요. 핸드폰. 자, 지금 5시 45분이에요. 저녁 식사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빨리
지금 퇴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 빨리 핸드폰 갖고 와보세요. 핸드폰을 갖고 오세요. 자, 핸드폰 갖고 오셨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색 톡이 있습니다. 네. 노란 톡. 매일같이 연인, 친구, 가족들과 소통하는 톡. 그 톡 키세요. 노란색 톡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은 화면이 들어왔죠? 맨 하단에 세 번째 메뉴를 봐보세요. 세 번째. 오픈 채팅이라는 이 말풍선 모양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세요. 자, 클릭을 하시면은 왼쪽 상단을 봐보세요. 왼쪽 상단. 그러면 글씨가 오픈 채팅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아래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그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은 검색,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주, 미, 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에 미친 남자 주미남입니다. 주미남 검색하세요. 주미남. 자, 검색을 하시면 조금 아래 내려 보시게 되면은 오픈 채팅이라고 있죠. 그룹 채팅이라고 있죠. 그룹 채팅. 거기 1타 강사 주미남 개미 찾아 3만리라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세요. 자,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오른쪽 하단 봐보세요. 노란색으로 오픈 채팅방 참여하기라고 있죠. 클릭. 자,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비밀번호 4848이라고 있습니다. 입력하세요. 4989 4989 4848. 입력하고 들어오시면은 주민함과 매일같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HTS조차 어떻게 다룰 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어떤 기능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HTS 기본 강의 5편 중에 첫 번째 강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부터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 2024년 정말 이 새해가 시작되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부터 주식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배우려는 의지와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민함이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한 강의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 가족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제 노란 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이 좀 어렵거나 힘드셨던 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준을 새롭게 잘 세워두시면 두고두고 앞으로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좀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시간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노란 톡방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노란 톡방에서 주미남 세 글자 검색해 주시면 주미남 검색을 해주시면 1타 강사 주미남이라는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4848 눌러서 들어오시면 차트 입문, 이 기초 강의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공부할 때 HTS로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이 HTS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초 강의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또 QR코드도 나가고 있죠.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주시면 링크가 바로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4848 누른 다음에 들어오셔서 영상도 받아가시고 또 주미남쌤과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타 강사 주미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너무나도 빨리 흘러갔죠.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5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